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오늘은 해수 수조 내에서 알칼리니티를 포함한 다양한 미네랄을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는 마린코스트 더 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바로 이 제품이죠. 마린코스트에서 제작하는, 생산하는 제품이고요. 더 원은 이름 그대로 이한 가지를 가지고 알칼리니티를 비롯해서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30여 가지의 미량 원소까지 한 번에 균형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해수 수족관에서 딱한 가지만 측정하라면 알칼리니티를 측정하라 라고 할 정도로 알칼리니티는 매우 중요하고요. 더원을 사용하시면 균형에 맞게끔 다른 원소들도 함께 보충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수조에서 소비되는 기본적인 미네랄의 밸런스를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해수 수족관에서의 모든 생태계는 다이 알칼리니티를 베이스로 생존을 하고 있고, 알칼리니티 성분 자체가 pH 변화에 버퍼링을 해주는 안전 방어막이 되기 때문에 알칼리니티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산호를 키우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산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알칼리니티가 흔들리면 물의 pH가 흔들리기 때문에 모든 어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니티를 관리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알칼리니티만 관리하면서 다른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이 더원을 쓰시면 다른 것들도 함께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칼슘 리액터 같은 장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미디어를 넣고 이산화탄소도 넣고 이런 리액터도 필요하고 해서 준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엔 리프팩토리 같은 신뢰성 높은 도징 펌프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도징 펌프 하나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미네랄을 더 원과 함께 보충해 줄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비용적으로도 효과적이고 관리 측면에서도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 되는 거죠. 오늘 시간에는 저희 마린코스트의 수조에 더 원과 리프팩토리 도징 펌프를 함께 설치를 하면서 효과적인 미네랄 공급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린코스트 영상에서 더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징 펌프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더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제품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 있고,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저희 마린코스트 온라인에서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수조에 필요한 미네랄을 하나로 100리터 기준 5ml를 매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물론 측정 결과에 따라서 소비량에 따라서 증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100리터 기준 1ml가 될 수도 있고 10ml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소비량에 따라 달라지고요. 제품은 이렇게 1000ml가 있고 500ml가 있고 250ml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양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개봉 후 3년간 사용 가능한데, 변질이 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건 먹이가 아니고 무기물이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쓰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제품을 담았을 때 모습이고요. 이렇게 맑은 액체입니다. 도징 용기에 담아서 도징 펌프를 사용해서 공급하시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사용하시다가 보면 침전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실제 이 용액의 농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은 마린코스트의 도징 컨테이너인데요. 여기에다 부어서 사용하셔도 편리하실 겁니다. 1리터를 그냥 부어줄 거고요. 자, 보시면 아주 미세하게 침전물들이 좀 보이시죠?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린코스트의 도징 펌프 홀더도 사용을 해서 수조에 같이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1구 도징 펌프를 저희 조명 거치대 위에다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징 호스 거치대를 수조에다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 호스가 빠지지 않도록 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호스가 수면 위에 노출이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게 도징이 되는 것도 확인이 되시고 역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가다가 이 호스가 막히지 않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더원을 넣은 컨테이너를 놨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쪽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저희가 도징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수조에다 이제 공급을 하루에 12번 정도로 나눠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50ml를 기준으로 시작할 겁니다. 50ml 투입을 할 거고요. 도징 횟수는 12번. 요일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도징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총 4.16ml씩 12번에 나눠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딩 펌프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넣는 것보다 정해진 양을 규칙적으로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 마린코스트 더1과 실제 설치하는 모습까지 상세하게 보여드렸고요. 제가 요즘 추천드리는 방법은 미네랄에서는 이 알칼리니티를 측정을 하시고 그리고 유기물에서는 인산염을 측정을 하시면 사실 이 두 가지 부분만 잘 제어를 하신다고 해도 진짜 90%는 제어가 되거든요. 정말 어려운 산호들이 아니면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시니까 해수수조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응용하자면 리프팩토리의 KH키퍼를 가지고 거기에서 측정한 값에 따라서 액션을 설정을 하시고 더원이 자동 주입이 되도록 하면 알칼리니티 베이스로 해서 다른 미네랄들도 한꺼번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어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테스터를 가지고 인산염을 측정하시면서 인산염에 대한 컨트롤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린코스트의 제품들과 보다 즐겁고 편리한 해수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